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아왔네요. 오랜만이죠. 2018 서브디케이가 내놓은 최고의 기타 신스 옥타브 모듈레이터 옥타브 시어리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타브 시어리는 옥타브 사이를 완벽하게 크로스페이드하며 다양한 필터와 조합하고 8비트 칩튠, 클래식 기타 신스, 슈퍼 서브 베이스, 셰퍼드 톤 사운드를 조합해 1980년대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다양하게 메이킹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스타일을 좀 바꿨잖아요. 앞서서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려드리고 이 뒤에 이런 설명들을 들려드리는데 이해가 더 쏙쏙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은총 씨 아이디어죠? 기똥 찼습니다. 11개의 필터는 디케이 또는 뎁스를 조절할 수 있고 프리퀀시와 레저넌스로 직관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며 옥타브 모드 노브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사운드 플레이를 원한다면 옥타브 시어리는 최고의 옥타브 신디 페달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서브디케이를 처음 만나고 나서 중간에 약간은 평범한 서브디케이의 페달들을 맞아요. 만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이런 페달도 만드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죠. 정신 차려 우리 서브디케이야 네. 라고 얘기하는 강력하고 유니크한 페달을 만나게 됩니다.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월트 배터리나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배터리는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면 필터 프리퀀시, 필터의 프리퀀시를 세팅을 합니다. 보시면 앰프 디케이, 필터 뎁스가 있는데요. 필터에 따라서 두 가지 모드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네요. 필터 선택 노브에 화이트 마커와 네. 그린 마커가 있는데 화이트 마커는 앰프를 우선, 그린 마커는 필터를 우선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네요. 서브디케이다운 그죠?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노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 해봅니다. 보시면은 필터 레저넌스, 필터의 레저넌스를 세팅합니다. 3시 방향을 넘어가면 오실레이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네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설정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 모드가 있어요. 네. LFO, 엔벨롭, 셰퍼드톤, 매뉴얼 4가지 필터를 11가지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보여요. 이런 스타일의 노브가 서브디케이에서 자주 보입니다. 여기 옥타브 모드, 각 모드에서 모듈레이션 효과를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LFO, 모듈레이션의 스피드를 조절하고요. 엔벨롭, 옥타브 시프팅, 엔벨롭 효과를 언제 발동시킬지 설정합니다. 셰퍼드 톤, 옥타브 시프트를 매뉴얼로 조절을 하고 매뉴얼, 옥타브 시프트를 역시나 매뉴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네요.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톤이 180도가 바뀌기 때문에 사운드가 네. 180도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클린 톤이 의미가 없어요? 자. 사실 아까 네. 처음에 베스트 톤 잡을 때는 이거가 플레이하는데 사실 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라인을 치고 깨달았어요. 네. 음의 중간중간에 뭐 음악에서 둥, 빠, 뭐, 이렇게 하다 브레이크 딱 잡으면 짜나, 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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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 이런 필링 같은 걸 치기 굉장히 좋은. 이런 식으로 치고, 그쵸? 딱 빠지고, 뭐, 아니면 뭐, 이제 막 인터루드 막 비트 나온다. 내가 컨트롤 안 되니까 이런 신기한 소리들이 나잖아. 예전에 이 잭 화이트가 소속해 놓은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이키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신디사이저로 비슷한 걸 연주를 하거든요. 저러면 나갑니다. 자료 화면은 저작권 때문에 못 나가지만 아, 맞다. 안 한번 되는구나. 찾아보시길 바래요. 이키썸이라는 노래를 찾아보시면 거기서 물론 이제 신디사이저로 연주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딱그 스타일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네요. 이런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이게 후속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옥타신스는 쓰고 있어요. 실제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너무 뭐 그런 되게 특이한 톤이라든가 나올 때 굉장히 좋아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되게 재밌네요. 일단 뱅크만 돌려서 한번 사운드를 사운드로 변화를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다음 뱅크로 네. 갔습니다. 요거 따라오는 거네요. 아, 이거 다음 이거 약간 이 타형의 박자 맞추기 약간 어렵긴 한데. 이런 연출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클럽 문 열기 전에 약간 그 하다가 문 열면 덩치다시 뚱땡뚱치 뚱치 이런 가잖아요. 한음을 한번 치고 쭉 끌어주시겠어요? 약간 네. 클럽 문 닫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죠? 재밌는 게 어택이 강하면 으다다다 네. 으다다다가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으아 으아로 바뀌어요. 그죠? 재밌네요, 이거. 다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거 돌리는 그쵸. 것만 설명해도 시간이 엄청 맞아요. 빨리 갈것 같아요. 은총씨가 처음에 컨트롤이 안 되니까 사운드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신데요? 재밌네요. 멋있네요. 멋있고 모르겠어요. 혹자는 야, 어디다 쓰냐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많이 쓸수 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쓸수 있고 맞아요. 연주자에게 굉장한 음악적 영감을 맞아요. 쏟아내는
페달입니다. 네,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다음. 오늘 재밌네요. 애가 그런 한 방이 있네요. 끝났다 싶으면 뭐가 하나도 이렇게 그러네요. 마치 이제 뭐랄까 활어가 이게 뛰어 다니는 듯한 이런 느낌을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거 또 들어볼게요. 보면은 은총 씨가 이 특징이 뭐냐면 재미있는 이펙터가 나오면은 연주가 길어져요. 연주가 길어지는데 재밌잖아요. 재밌고 이런 게 연주자한테 영감을 주고 뭔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속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저는 좋은 이펙터다. 아, 좋습니다. 다음. 이게 너무 웃기다. 올라가는데 낮아져. 저기 내려갈수록 음이 올라가요. 되게 웃겨요. 이게 서브디케이 기술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뭐랄까 진짜로 사운드를 컨트롤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사운드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막. 근데 들었을 때 뭐야 이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음악에 녹여보고 싶다라고 만드는 이 능력 자체가 이펙터 브랜드가 굉장히 많지만은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서브디케이는 보통 그런 페달들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다 다뤄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끝에다가 한번 두고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리고 뭐 사운드 듣기 전에 마지막 팁 하나 드리면 예를 좀 내는 거예요. 요거 하나 받아요. 그쵸? 녹음해요. 파형만 딱. 이거 하나 받아. 이거 두 개 막 짜집게 해가지고 비트 찍는 그죠. 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고퀄리티의 사운드로. 왜냐면 여러분들 그 샘플 막 되게
그지 같은 거 해가지고 하면 이런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건 아날로그 소스 그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댐핑감 좋게 들릴 거거든요. 해볼게요.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뮤즈가 지금 생각이 났죠. 네. 맞습니다. 이 늘 서브티케이의 이펙터들을 다루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타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베이시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키보디스트나 아니면은 디제잉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는 다? 아니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기타 그 이펙터 회사 중에 이렇게 올라운드로 커버칠 수 있는 회사가 몇 그쵸. 없죠. 네. 몇 없는데 정말 서브디케이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도라이 같은 애들끼리 근데 걔들이 막 이런 도라이들이 아니라 굉장히 감각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뭐 되게 패셔너블하고 뭐 이런 데도 관심 많고 뭐 이런 여러 장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아트웍부터 해서 뭐 그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왜 자꾸 상식선 안에서만 만들려고 그래 상식을 벗어나는 걸 만들어보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도라이를 천재라고 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천재 집단이야 천재 집단인 것 같고 정말 멋있는 페달인 것 같습니다. 은총 씨께서 옥타브 시어리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한가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노예가 되는 건가? 아, 또 이것도 갖고 싶네요. 그렇죠. 아, 정말 매력 있네요. 너무 매력적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서브디케이의 페달들로 보드를 짰을 때 도대체 어떤 사운드가 연출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외계 버전 구글 번역기?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 이펙터를 가지고 외계인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 끝내줍니다. 익숙하지만, 신선한. 그래서 더 매력적인 사운드가 아니었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오토빗 같은 사운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80년대 신스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데 사용이 됐던 사운드이면은 분명한데 이거를 이렇게 기타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고해상도로 들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다. 심지어 지금 리뷰 때 저희가 뱅크만 돌렸지 이게 안 시간, 만졌죠. 예, 시간상 안 만졌어요. 이거 사실 지금 순간적으로 이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를 한 편 분량으로 찍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나중에 이게 저희가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그 이 서브디케이의 신스 계열 페달만 네. 한번 모아가지고 특집으로 한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나라 가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냥 한번 그날은 뭐 끝장내 보자라는 식으로 한번 마음 먹고 한번 덤벼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네.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9.5, 10점.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제가 이 10점을 주려다가 살짝 몸살했거든요. 네. 은총 씨가 10점을 줘버리죠. 오늘 약간 제가 몸살이면 형님이 좀 더 주시고 형님이 몸살이면 제가 좀 더 주네요. 약간 느낌이. 그렇고 저희가 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오늘 다뤄보는 페달 중에 기대했던 페달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기대하면 실망이 큰 법인데 서브TK는 역시나 아니죠. 기대를 역시 충족시켜주는 천재집단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